네, 미녀들의 꿈수다.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온 율리아 씨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율리아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한국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이렇게? 네, 아직은 자라지는 않아요. 치코리만큼이에요, 아직은. 치코리만큼? 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지금 5학당 다녀요. 한국어도 좀 재미있고 한국 문화도 관심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K-POP 드라마 통해서 무슨 나라인지 조금 알게 되고 다음에 고려인 친구 생겼어요. 러시아인인데 네. 고려인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모스크바에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무료 배울 수 있다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한국어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장학금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장학금도 받으셨어요? 네, 1등 장학금이었어요. 1등을 하셨다고요? 네. 와, 외국 어학당의 수재, 엘리트. 그러면 한국어 공부할 때 드라마라든가 많이 들었던 음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노래는 샤이니 린딘동이었어요. 와우, 딩동 린딘동 린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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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있어요? 부끄러워요. 어, 이거 할 때는 괜찮고요? 링, 링. 한국에 와서 많은 곳들을 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 코로나 시기에 또 맞춰서 오신 거죠? 19년 8월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여행도 해봤어요. 기억 남는 곳이 있다면? 진주 등축제 제일 기억이 남았어요. 진주 등축제 네. 멋있죠. 맛있는 음식도 엄청 많고 맛있는 음식 많고 등도 예쁘고 남자친구랑 네. 다 이제 저희가 꿈 해몽에 관한 방송이거든요. 혹시 고향에서도 꿈 해몽이 있나요? 있어요? 아마 인터넷 치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여자가 낚시하고 물고기 잡으면 임신해요. 이런 뜻 있어요. 아, 태몽이 있어요? 네, 아, 한국에서 네, 태몽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있어요. 혹시 아들 낳는 태몽, 딸 낳는 태몽도 이렇게 따로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못 잡으면?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 분들은 이런 꿈 해몽을 다 믿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꿈도 있잖아요. 안 좋은 꿈 있죠. 네. 흉몽이라고 하죠. 흉몽. 이가 그 꿈 때 아프거나 빠지면 이건 나쁜 꿈이에요. 뭐가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꿈이에요. 러시아에서도 이빨 빠진 꿈이 네. 안 좋은 꿈이네요. 네, 맞아요. 좋은 꿈. 똥 보면 아. 그... 그 돈 많이 받을 거예요. 곧 뭐. 한국하고 똑같네요. 와, 이도 똑같은데 똥도 똑같아요? 똥도 똑같죠. 뭐 러시아 똥이라고 다른가? 똥도 그냥 보는 거하고 넘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두더라고요. 어떤 의미요? 넘어지면 율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꿈을 좀 많이 꿨나요? 오늘도 꿈 꿨어요. 오늘 꿈 꿨어요? 네. 러시아 친구 봤는데 친구가 날씬해졌어요. 날씬해져서 예뻐서 네. 온 거예요? 아파 보였어요. 제 생각에 뭐가 아파서 살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넉서클도 있었고 아, 야위였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야위였다. 아직 멀어요 한국어. 알겠습니다. 기억 남는 한국인이 있다면 좀 고마운? 생각나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있죠. 처음에 한국에 올 때 2012년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 뭐가 생겨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래 그때는 어떤 한국 군인이 이렇게 와서 아 혹시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뭐 호텔 여기 있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군인 뭐 남자가 우리 침도 이렇게 들고 우리랑 같이 딱 호텔까지 이렇게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시면 군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율리아 씨가 아까 꿨던 꿈을 저희가 어떤 꿈인지 한번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꿈을 풀어주러 나온 양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율리아 씨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율리아 씨가 꿈 얘기를 했잖아요. 그 꿈을
한번 제가 어떤 꿈인지 한번 풀어드리려고 한번 나와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몽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친구가 오랜만에 러시아 친구를 만났는데 살이 너무 빠져 있었다. 아, 이거 그런 꿈. 네, 그냥 그때 꿨던 꿈 그대로, 그 꿈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율리아 씨에게 맞는 꿈풀이가 나올 거예요. 꿈 분석 시작.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영몽이 나왔어요. 좋은 기운을 주는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꿈인지 보니까 현실률이 높고 강한 명예 관련 꿈입니다. Honor. 꿈 현실률이 엄청 높아요. 89%. 자, 일단 적용 기간을 보면 2021년 8월 12일. 오, 조만간이에요. 다음 달. 장학금! 오, 진짜로! 조금 기다리는 층이요. 이번 학기도 좀 열심히 해서. 아, 진짜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출마, 종교, 봉사, 입상까지. 진짜 장학금 받겠는데요? 오. 그럼 친구에게 연락 안 할 거예요. 율리아 씨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장소도 있어요. 그런 장소를 한번 소개를 해줄 건데 한번 볼까요, 같이? 여기가 초록색으로 뜨는 곳이 율리아 씨에게 좋은 장소, 그리고 빨간색으로 뜨는 곳이 율리아 씨에게 좀 나쁜 장소. 논산시가 나왔어요. 논산이 어디냐면은 군인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논산이에요. 훈련 받으러. 그럼 한국 군인들 다 이렇게 다 한 도시에 있어요? 아, 그건 아닌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논산이 약간 대표적인 곳이에요. 군인들의 메카 같은 성지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좋은 기운이 있다니까. 군인들이 그때도 도와줬나 봐요. 또 한국 처음 왔을 때. 아, 그럼 그때 그 남자를 찾으러 이 도시에 가면 좀 와우. 언제까지 좀... 가야 돼요? 언제까지? 며칠이었어요? 여기 2021년 8월 12일부터. 그리고 또 더 있어요. 적용되는 시간은. 굉장히 먼 미래네요. 2061년, 2062년, 2065년. 2060년까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꿈이라고 나오니까 혹시 기분은 어때요? 엄청 좋아요. 네, 장학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요. 우리 율리아 씨의 8월 달에 장학금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아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